안녕하세요. 저는 제주한라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이자 국제교육원장인 이현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린 교수와 공부하기라는 채널을 통해서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과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서 공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2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한국에 학업을 위한 목적으로 유학 비자를 소지해서 입국하고 체류하고 있는 학생의 숫자가 대략 한 14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 가족과 함께 온다거나 아니면 근무나 이주를 목적으로 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주로 다른 종류의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명이라는 숫자가 한국에 고등교육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즉 대학교의 학위 과정을 재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입국한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것은 최근에 K-pop,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등의 이러한 한국의 우수한 문화들이 전 세계에 많이 퍼지게 되면서 세계 속에서 한국의 인지도와 인기가 상승했기 때문이겠죠. 그 과정에서 한국어를 공부해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공부들을 하면서 동시에 생활하는 그 과정에서 한국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알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큰 꿈을 갖고 한국에 왔는데 사실 이 남의 나라에 가서 타지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죠. 게다가 이 한국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거나 한국어에 서툴다면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서 정부나 단체, 그리고 개인들이 다양한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긴 한데 이 문제는 내가 어떤 정보를 알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어떤 정보를 좀 알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건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채널에서 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요. 뿐만 아니라 서로 소통하는 그런 기회들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유학생인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사실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전공 과목과 관련된 지식도 있고요. 그와 관련된 상식들. 그리고 또 한국에서 머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이 관련된 법규들. 그리고 이 한국에 머물다 보니 한국의 사회, 경제, 문화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전공 관련된 지식과 상식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서 이것들을 체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다양한 정보들은 우리 채널에서 제공해 드릴 테니까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 우리 채널에서는 첫 번째로 외국인 학생으로 체류하는 동안에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의 여러 법과 규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 예정에 있고요. 또한 이 법무부나 출입국 관리청에서 발표하는 주요 내용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바쁜데 이 법무부나 출입국 관리청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그때그때 바로 이해 안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올라오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채널을 통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이 한국의 주요한 사회, 경제, 문화와 관련된 뉴스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학교 생활, 그리고 한국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들도 같이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앞으로 보여드릴 내용들은 사실 평소에 제가 제 제자들과 대화할 때, 아, 이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건데, 라고 생각이 드는 그 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현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것 같고요. 한국에서 공부하려는 계획을 갖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당연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국에 오지는 않지만 한국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을 좀 알고 이해하고 싶은 그런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영상은 오프닝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제주한라대학교 국제경영학과의 조교수이자 학과 4학년 학생들의 지도교수로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국제교육원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일단 제 전공이 회계학이에요. 그래서 이 담당하고 있는 과목들이 이 Principles of Accounting, Intermediate Accounting, Advanced Accounting, Accounting History 등의 이 영어로 진행이 되는 강좌들도 있고 또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로 진행되는 강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교수로서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영어 트랙에 속해 있는 이 영어를 중심으로 학습하고 있는 전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역시 이 학습을 지도하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면들을 지도하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에게 어떤 정보를 주어야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미래의 진로 계획에도 도움이 되고 한국에서의 생활에서도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것이 평소에 어떤 하는 일이고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서 제공해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은 4학년, 즉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 진로 지도와 관련돼서 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이 추천서나 이 필요한 어떤 서류들도 발급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들어보니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이 좋은 대학원의 석사 프로그램으로 진학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몇몇 학생들은 바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취업과 관련돼서 저는 이 학교에 교수로 오기 전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에서 선임 연구원으로서 한 8년간 재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제가 주로 했던 일은 한국 정부와 외국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된 교류와 협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을 했었죠. 이때 저는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폴란드, 멕시코, 칠레, 에콰도르, 페루, 카자흐 이러한 다양한 국가에 가서 각국의 정부 대표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를 소개하고 정부 차원의 업무를 지원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한 8년간 재직을 하면서 다양한 국제 업무의 담당자로 일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국제 감각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이 다양한 문화와 업무 스타일의 그 차이들을 경험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흐름도 읽고 세계인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또 제가 뉴욕 맨하탄에서 회계학 학부 과정과 석사 과정을 졸업을 하면서 학위 과정에 있었던 유학 경험도 있습니다. 유학을 가기 전부터 영어 공부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것을 또 좋아했어요. 책 읽는 것도 좋아했고요. 그리고 유학을 하는 그 시절에도 이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이 교내에서 수학 튜터와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인 학생회를 조직을 해서 초대 회장으로 이 역임을 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유학 시절이 저에게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기도 하고요. 이때 이 재미있는 경험도 많이 하고, 재미있는 또이 다양한 공부들도 했었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기, 이 어려운 인고의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회계학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졸업을 하면 내가 다시는 공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결국은 한국에 돌아와서 이 회계학으로 박사학위까지 취득을 하게 됐고, 이렇게 학교에 교수로 남게 되었으니, 이 인생이 참, 이 앞날을 쉽게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다 라고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 공부하는 사람의 어려움, 그리고 유학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던, 그리고 또 많이 좀 노력을 했던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몇년 먼저 이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잘 찾아서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채널은 한국어로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영어 자막도 같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청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서울말, 즉 표준어를 쓰기 때문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어가 모국어이거나 편하신 분들은 1.25배속 정도로 좀 빠르게 재생시켜서 청취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현재 가르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꼭 알려줬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는 한국을 사랑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도 이 정보들이 유용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학생을 가르치는 본업이 있고요. 이 채널에 올라오는 모든 영상들은 기획부터 편집까지 이 혼자서 오롯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힘내서 열심히 영상 만들라고 이 많은 분들이 좀 시청해 주시고 구독도 해 주시고 라이크 버튼도 눌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하는 중에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이러한 내용들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할 거고요. 앞으로 재미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고 영상을 통해서 자주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프닝은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부터는 이 어떤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